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오실 메시아 또 구원자의 상징이죠. 그래서 보통 인자라는 표현을 구약성경에 또 그 예언서에서 자주 사용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실리. 예, 자신을 인자라고 스스로 칭하셨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명쾌하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그동안의 예수님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도발적으로 도전적으로 다소 선험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은 증명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보증 같은 것도 아닙니다. 고백은 자기의 삶의 그 존재를 그쪽에다가 던져넣는 어떤 투자와 같은 것이고 모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주 권태롭게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사실 여보나 사랑해 아우 그런 걸 뭘 물어봐 30년 전에 얘기했잖아 이런 건 고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백이란 두근거리고 그리고 그 반응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또 이로 인해서 무엇이 변화될지도 모르는 그 세계를 향해서 발을 딛어놓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베드로만,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왜 베드로만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예, 이것이 베드로의 용기이고 또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건 결단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실 열 가지를 얘기해줘도요. 발을 내딛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내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끊임없는 증거와 더 다른 증거를 원하지 스스로 결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결단하는 그리스도인과 결코 결단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고백은 결단이고 고백은 용기이고 고백은 자기의 존재 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야, 멋지구나. 멋지구나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인자로 오신 목적은 대속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대신 생명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라고 한 번 그리고 영원히 그 값을 지불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누리던 오병이어 광야에서도 식탁이 베풀어지고 그리고 빈 그물에 만선의 기쁨이 채워지고 썩어지는 나쁜 수질의 물들이 향기나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예, 수많은 세월과 생명에너지가 아주 오래 집적되어야 나타날 그런 현상 아웃풋이 한순간에 인격적인 한 하나님의 대리자의
명령 하나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들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병자들이 낫고 그리고 죽은 자가 눈을 뜨는 이런 생명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 즐거움, 기대감에 비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너무나 어둡고 무겁고 슬프고 그리고 괴롭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방금 그렇게 칭찬받았던, 그래가지고 엄청 업이 되었던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갑자기 슬픈 얘기를 하세요? 뭐 좀 갑자기 뭐 안 좋은 일이 생기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차없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 이것을 typical 예수스, 예, 티피컬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종을 잘 못 잡는 거예요. 뭐 언제는 또 칭찬하고 그러더니 또 종을 못 잡게 하는. 예. 여기는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이 더운 여름날 저녁에 여러분과 짧게 나누고 기도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날이 밝을 때는 여러분 길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산에 가든지 들에 가든지 날이 아주 밝을 때는 길이 뭐 이렇게 위험한 길이란 별로 없습니다. 쉽게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지면요. 날이 어두워지면 안전한 길과 이태로운 길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번에 에티오피아에도 가니까 안내하고 같이 동행하시던 이제 그곳에 봉사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예, 그 중에 장로님이 얘기하셔요. 여기에 이렇게 아프리카에 왔는데 원숭이도 코끼리도 뭐 사자도 안 보여서 좀, 우리가 그 정도로 아프리카에 무지하진 않죠, 그죠? 예, 아프리카에 가면 막 갑자기 사자가 지나가고, 예,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맹금류가 별로 없다, 예, 그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나 밤에 하이에나는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이에나 좋아하세요? 떼를 지어 다니면서. 예, 근데 하이에나가 사람을 뭐 이렇게 물거나 해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근데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밤중에 하이에나 한 10마리를 만난다면? 예? 뭐 메리메리 하면 하이에나가 이렇게 보다가 꼬리를 흔들며 갈까요? 예,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개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밤이 되면 달라집니다. 이건 뭐냐면 그 서 있는 곳이 원래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날이 밝고 안전한 조건이 지금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지 근본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케냐, 탄자니아 이쪽에 가면 뭐 남아프리카에도 그런 이제 사파리, 예? 맹수들이 이렇게 풀어져서 지내는 지역이 있죠. 케냐에도 한 두 군데 사파리 지역이 있어요. 근데 사파리가 무슨 울타리를 쳐놓고 동물들을 모아놓은 동물원이 아니에요. 가로 250km, 세로 250km. 거기에 그냥 동물들이 많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도 같이 살아요. 근데 이제 서구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거기 못 살죠. 그죠? 자고 일어나면 양을 사자가 물어가기도 하니까 바로 마당 앞에까지 들어오고요. 이제 서양 선교사들 중에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사자들이 저 앞에까지 왔는데 그 앞에다가 그냥 마당에다가 테이블 펴놓고 그냥 앉아 있대요. 뭐 괜찮다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마사이족들은 사자와 싸우는 족속으로 유명하죠. 그래도 그들이 소똥으로 지은 집으로 해서 그 사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있는데, 그러나 울타리는 없어요. 그냥 막 풀어져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관광객이라면 이제 안전한 그 뭐 차량 또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서 사자들 사이도 다니죠. 그러나 그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일 뿐이죠. 선교사님들이 미리 닦아놓은 루트와 또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선교여행은 안전합니다. 제가 선교여행은 제일 안전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안전한 곳이 아니라 그곳에 먼저 가서 그 가장 안전한 길을 준비해 놓은 사람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거예요. 네? 제일 안전한 거예요. 우연과 돌발성이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길은 위험합니다. 밤이 되면 위험한 줄 금방 알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확보된, 보장된 어떤 것이 사라져버리면 금방 위험해집니다. 저는 아프리카 많이 다녔지만 이번에 이디오피아는 통과가 굉장히 점잖았어요. 상식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아직도 대부분 많이 안 그래요. 저도 제 혼자 갈 때는 아주 여러 번 곤혹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냥 여권을 달래요. 뭐 달라고 가지고 가더니 안 줘요. 예.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줘요. 여권 어딨냐 그랬더니 기다리래요. 그 다음에는 또 어딨냐 그랬더니 누구한테 줬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따질 수가 없어요. 이제 화를 내면 경찰이 옵니다. 예. 화를 낼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권유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마다가스카르를 갈 때 중간에 그 섬에서 잠깐 경유를 했는데 그 섬이 왜 산호초로 유명한 신혼여행 많이 가는 유명한 인도양의 섬이잖아요. 6시간을 거기서 머무는데 우리 비전트립 팀이 기대를 가졌죠. 나가서 구경 좀 하겠다. 차 한 대 빌리면 한 바퀴 돌고서 가겠다. 그런데 못 나가는 거예요, 공항에. 그 대합실에서, 그 더운 대합실에서 6시간이 있다 가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이 그것도 의분을 가지고 항의를 했더니 경찰이 거의 총을 뽑을 뻔 알았어요. 예? 예. 니들 다 집어넣겠다고 화를 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가서 사정하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다가 비행기 타고 네, 저희한테 아무 권리도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통용되는 법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네요. 차드에 갔을 때도 부르키나파소를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또 잡혔어요. 그러더니 트집을 잡는 거예요. 들어갈 때 비자, 나올 때 비자 두 개가 있어야 하는데 당신 하나밖에 없다니까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차대에서 제가 다시 독일로 오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못 들어오면 어떡해. 부르키나파소에서. 부르키나파소를 거기는 부르지나마소 그러는데 부르지나 말지 내가 가가지고 차대에 내 이름이 없어요. 차대. 말했죠. 그래가지고 예, 결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혀 안 그래도 될 일을 엄청나게 죄인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받았어요. 예, 아마 약간의 선물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저 모르게. 예,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결국 나중에 그 마디 하더래요. 내 선물은 어디 있느냐고. 아니 우리가 선물 주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 내 선물은 어디 있냐고 결국 그 얘기를 해서 선물을 드리고 제가 풀려났습니다. 이번에 에티오피아에서
식사를 12번을 제공받았다고 그랬어요. 단기 선교 역사상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한국 음식 안 먹고 그렇게 다니고 원칙이었는데 이번에 12번을 제공받았습니다. 너무나 호사를 누렸는데 그런데 딱 한 번 주일날은 각자 흩어져서 알아서 식사하기 그랬더니 그날 식사하고 여러 명이 탈이 나고 그 중에 한두 분은 거의 막 굉장히 심해서 큰일 났다 병원으로 후송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의사가 있었음에도 그럴 정도로 심했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아프리카에서 탈이 많이 났죠. 악물 부작용도 여러 번 경험하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조심하면서 안 먹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길거리 음식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길거리 음식도 파리떼가 많이 앉아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아 이건 우리도 자주 먹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다는데 제가 뭐 선교 가가지고 거기서 고무장갑 끼고 그런 척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먹으면 같이 먹는 거지. 그 중에는 이제 탈난 것도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괜찮다는 것은 저도 그냥 이 양반들도 먹는데 나도 거기까지 가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분들이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먹어보고 탈난 것은 탈났다 하고 안 탈난 것은 안 탈났다 하고 예? 그래서 그분들이 탈났다 하는 것은 내가 안 먹고 그리고 탈 안 났다 하는 것은 내가 같이 먹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은 교육과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 행위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의료 행위가 어떤 거창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뿅 여기서 뿅 하니까 약이 나와서 그 약을 가지고 주니까 사람들이 건강해졌다. 그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그 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은 첫 번째 실험 대상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세균도 배양하고 또 거기에다가 실험도 하고 즉 대가와 희생이 치러지지 않고 약이 개발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병이 극복되는데 병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사들만으로 병이 극복될까요, 여러분?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교육의 부작용이 없을까요? 교육의 부작용이 없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대가가 치러지지 않으면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 모두가 위험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형벌 속에 산다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우리 인류가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나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아니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실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대요. 뭘 어떻게 했길래요? 알고 보니까 한 달 생활비가 좀 모자라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대요. 원래 생활비라는 거 없어요. 그죠? 우리가 누리고 당연히 받아야 될 생활비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누리고 그리고 그런 화폐, 어떤 경제수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거기에 이미 지불된 대가들이 있고 나는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은 다 사실은 당연하지도 원래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거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물을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것은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모두가 탈이 나야 맞는 거고요. 그리고 모두가 전염병에 걸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세상이 돼서 당연하게 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한국에서 인터넷 좀 빨리 접속하고 온 분들이 독일에 와서 독일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에이, 한국은 전화 한 통하면 그냥 컴퓨터 들고 와서 바로 딱 찔러 주는데, 그래서 그냥 드라마 한 편 딱 1분 만에 딱 다운받아 버리는데, 여기는 신청되니까 일주일 있다가 오고, 그것도 9시부터 12시 사이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12시 1분 전에 잠깐 옆에 갔다 왔더니 쪽지 붙어 있고, 야, 이 세상이 이런 놈은 후진국에서 내가, 야, 정말 외롭다, 외로워. 글쎄요, 그 사람이 외로운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걸까요? 우리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어려움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안전과 건강을 누리는 것은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전혀 실감이 안 나요. 그만큼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덥죠, 여러분? 더우세요? 예. 여름은 더워야 됩니다. 그렇죠? 여름 더워야 돼요. 이 정도 덥고 햇빛이 있고 이런 것은 너무나 큰 축복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더운지 정말 불쾌지수도 높고 습도도 높고 짜증스러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안은 대가를 치르고 싸운 승리의 전리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그런 당연한 것은 없었어요. 은혜라는 것은 원래 없었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원래 없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치명적인 우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대를 다룬 영화들을 보시면 전쟁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단 일어나면 살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요.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죽고요. 그 다음에 전쟁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도 살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적어요. 아주 적어요. 그 영화들을 볼 때마다 참 섬찟섬찟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참 이런 것인가. 살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여러분. 눈먼 화살이 피해가지도 않고, 그리고 마을을 점령하면 전부 학살을 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전이 결코 당연한 건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예전에도 그리고 오늘에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상을 금할 수 있는 의식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많은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에서 노예 무역법을 폐지시켰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 명예로운 사람들, 종교인들까지도 노예 무역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여겼어요. 단 한 명이 반대해서, 단 한 명이. 오늘날에는 이제 그 단 한 명이 18년간을 싸우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그걸 관철시킴으로 오늘날 그것은 더 이상 당연하지도 않고요. 이제 노예를 매매하는 것은 인류의 적으로 규정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예. 독일 사람들이 그 색깔이 좀 어두운 사람들은 노예로 삼겠다. 그럼 어떡할 뻔 알았어요. 예.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 위대한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일, 이것은 괴롭습니까? 행복합니까? 답을 못 하세요. 아직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괴롭습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괴로운 걸 왜 해요? 행복하죠. 예.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평안하죠. 그러나
그 예수님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평안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저항과 반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치르신 위대한 대가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는 지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가는 계속해서 지불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정말 난한 아이들을, 정말 역기능의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교사들이.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자라면서 그런 선생님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눈뜨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바치는 그런 선생님들을 종종 만났어요. 그들을, 아이들은 그래서 선생님 한 사람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설리반을 만남으로써 선생님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메르스가 한국에 돌면서 뭐 사람들이 병원 명단을 올리고 병원을 기피하고 우리나라가 점점 기울어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자기가 잘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김으로써 내가 그 병의 피해가 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옆에 사람이 걸리는데 왜 자기를 피해가냐고. 근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병을 고치는 병원들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병원은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같은 순에 섬기던 집사님이 거기 가서 감염됐어. 그러면 얘기해요? 그 집안 적속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병원 의료진까지 환자를 보기를 두려워한다? 그 나라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의료진이 환자를 두려워한다. 의료진들이, 야 세상에 니들이 우리를 죽여서 니들이 살려고 그러는구나. 아니죠. 그거 아니죠. 의료진이 환자를 두려워하는 한 생명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을 두려워해요. 목회자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를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기피하고 두려워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싸움 없는 승리가 없고 십자가 없는 생명의 구원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괴로운 일을 해라, 힘든 일을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대가는 지불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지불한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백신으로 내어놓는 이들은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 소방대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불이 나서 이건 어려운 일이다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그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소방대 전체가 살아있는 거고 그래야 소방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그럴 생각이 없어요. 아무도. 네? 불이 났고 사람들이 있는데 방열복을 입었지만 나 가기 싫어. 내가 왜 가야 돼? 네? 세상에. 당신들이 나한테 뭐 해줬어? 국가가 뭐 해줬냐고. 나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네 말이 맞아. 나도 안 들어가. 야, 대통령 와서 들어가라 그래. 야, 우리 동네 목사 와서 들어가라 그래. 우리는 안 간다고. 소방관들이 다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시스템 붕괴죠. 그러면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죠. 소방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구조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교사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군인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초병들이 있다가 저기서 탱크가 와요. 그러니까 총 확 버리고 옷 벗고 영구 흉내내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군인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야, 우리가 총을 받아야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나라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좋았어요. 베드로 좋았어요. 너무나 멋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물론 감수한 것도 있고 각오한 것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한 것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것은 잊고 싶은 페이지의 한 장면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아름다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말을 희생하는 건 싫어요. 주일날 예배하고 또 거기서 섬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토요일도 나와서 종일 하는 것은 싫어요. 그러면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교회 학교 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토요일 주일 다 해야 교회 학교 교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어떤 일생 동안 교회 학교를 하신 그 장로님이 계신데요. 자기가 한 10년 하니까 친구들이 다 떨어지더래요. 네? 친구들이 다 떨어지더래요. 토요일 날, 왜냐하면 아이들 노방전도도 하고 또 교회에서 뭐 준비도 하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교회 학교 교육은 그냥 거저로 됩니까? 헌신이 없어 어떻게 되나요?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되나요? 안 된다고요. 열심히 해야지 감동이 있고 그러죠. 이번에 단기 선교 가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준비하고 준비된 프로그램 하니까 아이들이 눈빛이 변하죠. 그 세상에서 가장 무슨 이야기죠? 귀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귀한 이야기예요. 귀한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들어보겠니? 들어보겠니? 네, 그걸 이제 앞에서 하고 시작하는데요. 아담 학교의 주일 예배 때 처음 했어요. 오늘 해마다 하던 거긴 한데 근데 이번에 아마리 거로 녹음돼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팀이 나와 쓰고 이제 이번에는 가람이가 나와서 그걸 이렇게 했는데 아마리거로 쫙 나오니까 제 옆에 앉아있던 부인이 아마리거가 팍 자기네 말로 그게 나오면서 일등이 탁 나오니까 눈이 커지더니 고개를 흔들더니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마치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말로 쫙 나오면서 뭘 하는 거나 같아.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당연하지 않잖아요. 예. 그들이 고백하는 복음이 그들의 언어로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준비돼서 자기들이 올 적에 고개를 이렇게 몇 번 흔들더니 눈물이 쫙 흘러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늘 느끼는 건 그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늘 느끼는 건 그거죠. 우리가 죽으라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아, 옛날 얘기하면서 벌써 한 30년, 40년 지나면서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지나가지 않은 그 세월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은 전혀 당연하지 아는 일이지요. 우리에게 그 싸움은 계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며 생명 구원의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잊지 않고 계속 해나간다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를 자신을 던지고 걸어야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누군가는 주말을 희생해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여성교회 멤버들은 참 위대하지요. 예, 1년 동안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 그래서 가끔은 우리 성도들이 제자반하는 사람들에게 다 떠미는 걸 제가 알아요. 그 마음이 가끔 좀 밉기는 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예, 당신들 제자 훈련했으니까 당신들이 다 해.
네, 열심히잖아. 오케이. 그래도 누군가는 짐을 지고 나서야 해요, 여러분. 네? 누군가는 짐을 지고 나서야 해요.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명예로운 일이고 그것은 대단히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두려워해요? 교사가 학생을 두려워해요? 예? 군인이 전쟁을 두려워해요? 그럴 수는 없죠. 소방관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해요? 그럴 수는 없죠. 이 모든 것은 다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승리가 있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이기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험용으로 자신을 내어두는 사람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적으로부터 국가와 마을을 지키는 초병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한 세계이지만 낭만적인 세계는 아니에요. 죄와 죽음의 경계선에서 이를 지키고 또 구해내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은 애헴하고 인상 쓰고 국맛 보는 사람이 가장이 아니죠.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 직업도 던지고 건강도 던지고 목숨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이지요. 그런 존재가 없는 한 그 가정의 평화는 가짜 평화예요. 갈등만 생기면 금방 공중으로 분해되어 버릴 것이에요. 우리는 평화시대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십자가 군병입니다. 단기 선교 갔다 잘 올 거 알고 기대하고 그렇게 가요. 그러나 모르는 일이잖아요. 아프간 사태처럼 인질로 잡히기라도 한다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여러분 제 말에 잘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잡히면 제가 대표 인질로 잡힐 거니까. 그죠? 아니 다른 사람 또 있나요? 내년에는 이 목사님이 잡힐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 각오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우리는 대속의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건 멍에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존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중에 다 보상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의 몰모트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소방관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대가를 치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야 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용기를 가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예,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과 마찬가지로 둘 다 승리를 꿈꾸지만 사람의 승리는 결국 자기에게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생명을 구원하고 의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도 둘 다 사랑을 말합니다. 휴머니즘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 아니면 뭐겠어요. 그러나 휴머니즘은 자기가 채워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채워지는 사랑의 특징 뭐예요? 감동, 뿌듯, 행복, 포만, 연민, 해피엔딩. 그러나 일시적인 해피엔딩. 그러지 못하면 모든 것은 지옥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희생과 고통을 지불하는 것. 그러나 이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여전히 값비싼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는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누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예, 진실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할 겁니다.
사랑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드는 어머니는, 요즘 모르겠어요, 전통적인 어머니는 네. 도대체 이걸 누구에게 어떻게 줄까를 늘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는 맛보며 먹었다고들 말하는데 가난한 시절에는 정말 맛도 안 보고 줄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가난한 속에서도 꿈을 얻고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우리가 가진 평안과 그리고 일시적인 행복에 도취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는 하나님의 일을 쫓는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